이제 마인드가 변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 이제 뭐 우리가 마인드를 얘기할 때뭐 좋고 나쁨으로 구분하기 좀 그렇지만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마인드, 나쁜 마인드, 네.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좋은 마인드, 나쁜 마인드는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거기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 부정적인 생각만 끌고 올수 있는 거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끌고 올수 있는데, 우리가 뭐 일명 공부하다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만약에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아침에 뭐 물을 쏟았어. 그러면은 보통 예전 같았으면 저는 이랬을까? 아, 오늘 또안 좋은 일이 올려나 보다. 이게 뭐야? 그러다 보면은 그다음부터 안 좋은 일이 계속 끌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디 가다 또 삐었어. 아, 아침에 물을 쏟더니 또 이런 일이 생기네.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각하거든요. 그럼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저에게 끌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마인드가 완전히 변화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을 만약에 쏟았어. 그러면 와, 감사합니다. 물을 요거밖에 안 쏟았네. 더큰 일이 생길 뻔했는데 요거만 쏟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나가다 다리를 똑같이 삐었어. 어머, 감사합니다. 다리가 부러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다리가 부러질 뻔했는데 요 정도 삐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다가 또 무슨 일이 생겼어. 아, 감사합니다. 아침에 요것만 저에게 감사함을 주더니 오늘 더큰 감사함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 부정적인 생각은 자꾸만 사라지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 좋은 일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책을 쓰고 번아웃이 한번 왔었거든요. 책을 쓰면서 계속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4월 말쯤에 굉장히 번아웃이 왔어요. 책까지 쓰고 뭘 했는데도 변화는 없었고, 너무 힘든 일만 자꾸 와서, 그날 제가 명상을 많이 하다 보니 시각화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제가 어느 날, 그날 아침에 굉장히 힘든데 저희 딸을 껴안고 우는 거를 상상을 했어요. 근데 역시나 똑같이 딸을 껴안고 엄청나게 많이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저희 딸이 8살이거든요. 엄마, 뭐가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거야? 엄마, 나에게 얘기를 좀 해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뭐라 했냐면, 엄마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와. 나쁜 생각이 올라와서 엄마를 자꾸 지배하고 힘들어져. 그래서 엄마가 이걸 끊을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딸이 갑자기 저한테 A4용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엄마를 힘들게 하는 생각을 여기다 다 적어줘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딸에게 했던 행동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 부정적인 생각을 막 적었거든요. 그랬더니 딸이 뭐냐면은 사진을 딱 찍더니 까맣게 칠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이게 다 사라졌어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쓰레기통을 들고 오더니 엄마, 이거를 갈기갈기 찢어줘.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려. 그럼 엄마의 생각이 사라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딸한테. 그래서 감사하게 막 찢었어요. 찢고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딸을 껴안고 마지막으로 울면서, 수연아, 너무 고마워. 그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수연아, 고마워. 엄마가 오늘 태어난 날이었는데 엄마가 생일을 내일로 다시 할게. 오늘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5월 1일부터 엄마 새로 태어나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만 가질게. 엄마를 도와줘서 고마워. 이거 딱 껴안고 그날 자면서 그다음부터 완전히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꿨거든요. 그때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좋은 일만 계속 왔어요. 나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 하나로 이 모든 에너지들이 끌어당기는지 다시 한번 제가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나쁜 생각을 하면 계속 나쁜 일들이 계속 끌려왔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교통사고가 났고,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생겨요. 근데 이걸 완전히 제가 차단하고 딱 끊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끊는 것도 사실 본인만 할수 있어요. 남들이 해줄 순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끌고 와서 자르는 것도 본인이 할수 있고, 끌고 오는 것도 본인이 할수 있는데, 그걸 완전 차단하라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니까 좋은 일이 계속 끌려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와,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또 오지? 오늘 어떤 좋은 일이 오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어메이징할 정도로 계속 좋은 일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막, 와, 이렇게 많은 걸 저에게 주시나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당하게. 책에서도 사실 뭐 마인드를 바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제 마인드 못 바꾸잖아요. 네.
뭐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봤을 때 그 따님의 그 이제 메시지 행동이 좀 아니죠. 그거는 사실 네. 저 제일 결정적이고 제 인생이 제일 많이 변했던 건 저희 신랑과의 싸움이에요. 아, 그 술 네. 먹고 싸운 거?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술을 끊고 할 일이 없어서 있다 보니 책이 눈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고 책을 읽으면서 책에서 시키는 대로 네. 명상을 해라 해서 명상을 했고 운동을 하라 해서 운동을 했고 그게 어느 정도 밑받침이 깔려 있으면서 한 몇 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한 번씩 번아웃이 하고 무너질 그쵸. 때가 있어요. 사람이 항상 승승장구할 수는 없거든요. 중간에 다운도 됐다가 업도 됐다 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깊었으면 네. 이제는 조금 이렇게 얕아지는 거죠. 얕아지면서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다다르면 이렇게 급성장한다는 게 제가 느껴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어느 정도 또 번아웃이어서 이렇게 폭이 낮아졌다면 이젠 여기서 이제 더 낮아지겠죠. 폭이 네. 서서히 낮아지겠죠. 예전에는 기복이 완전 심했으면 그래서 마음의 그릇이 예전에는 저는 얼마나 밥그릇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탁 치면 찰랑찰랑찰랑 물이 넘쳐서 막 흥분하고 끌어올랐는데 네. 지금은 누군가가 저에게 뭐라 해도 돌멩이를 호수에 던지면은 이렇게 물이 번지잖아요. 약간 네. 그런 마인드가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마인드가 그쵸, 바뀌는 그쵸. 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점, 선, 면이란 게 있듯이 우리가 하나의 점들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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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놔야 되는 것 같아요. 운동의 점, 명상의 점, 참을 수 있는 점, 무슨 점, 무슨 점, 무슨 점 하나씩 끊어놔야지 이게 나중에 선이 되고 그 선이 되어서 면이 돼서 저의 이렇게 그릇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든지 해라. 네. 실행하라. 쓰러져도 실행하라. 네. 뭐든지 해봐라. 그 작가님 책에서 이제 성공의 법칙 8가지 제안을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작가님의 경험상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저는 아까 제가 이제 MBC 작가님이랑 잠깐 그 얘기도 하고 왔는데 네. 첫 번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네. 정확한 목표. 네. 정확한 목표가 없으면은 이 목표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우리 인생에서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길로 갈 때 내비게이션에 의존해서 가잖아요. 네. 근데 내비게이션이 정확한 길을 알려주거든요. 만약에 잘못 들어서도 유턴하세요. 다른 길로 빠져도 절로 가세요. 이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정확한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확한 목표가 있으면은 우리가 만약에 다른 길로 가더라도 우리가 세워놨던 목표가 있으면 아 내가 저기 목표였지 그럼 다시 돌아오는 유턴으로 그럼 그 목표로 갈 수 있는 길은 정확한 목표. 우리가 목표가 없으면은 왜 사는지 왜 뭐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고 하루살이 인생처럼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엄마 왜 공부를 해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목표가 있으면 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네가 당장 뭐를 해야 되는지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네가 앞으로 뭐를 하고 싶은지 정확한 목표를 정해. 그럼 그 목표가 너의 인생을 끌어줄 거야. 그래서 목표를 가장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목표를 설정했을 때 주어를 꼭 말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나는 네. 나는 아니면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어요. 도대체 누가 분명히 나는 나는 부자가 되겠다 라고 선언을 또 하는 거죠. 그게 목표인 거죠. 나는 반드시 나는 그리고 긍정형으로 반드시 적어야 돼요. 부정형은 1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긍정형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만 해야 돼요. 부정형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아이가 왕따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왕따라는 게 부정적인 역할을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주에서는 너희 아이가 왕따를 원하는구나 해서 왕따를 주는 거죠. 선물. 왜냐면 이분이 왕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완전히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긍정형으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해주세요. 긍정의 단어와 부정의 단어는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좋은 긍정의 말을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목표를 적었을 때 무조건 손으로 적어야 돼요. 손으로 적어서 온 데다 다 붙여
붙여놔야 돼. 온데다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는 막 처음에 붙여놨을 때 사실 조금 쑥스러웠어요. 민망했어요. 네, 왜냐면 아시잖아요. 네. 온 집에 다 붙여놓으면은 가족들이 뭐야 뭐 말도 안 되는 걸 막 적어놔요. 근데 정말 신기했던 거는요, 적자 생존이거든요. 적으면 산다. 적잖아요. 이루어져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지금 벽에 붙여져 있는데 저희 집에 뭐라고 붙여져 있냐면, 저는 50살에 책을 써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언제 적었냐? 2년 전에, 3년 전에 적었는데 저 지금 48살인데 벌써 이뤘어요. 적어 놓으니까 계속 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끌어당기는 거죠. 끌어당기다 보니까 저에게 작가님들도 오고 저를 인도하는 사람들도 오고 이래서 제가 책이 이미 2년 전에 만들어졌듯이 반드시 손으로 적어서 모든 데 다 붙여놔요. 전 차에도 붙여져 있어요. 네.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데도 앞에 붙어 있고 화장하는 데 앞에도 붙어 있고 온 데다 다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신념을 머릿속에 박아야 되는 거죠. 저 목표는 나의 인생에서 내비게이션이야. 내가 저 목표대로 가야 돼 라고 해서 꼭 종이에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완료형으로 반드시 이게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완료형으로 적어야 돼요.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는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완료형으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완료형으로 나는 이뤘습니다. 되었습니다. 꼭 된 것처럼 뇌를 거짓으로 만드는 거죠. 이 뇌가 아 내가 되었구나, 아 얘는 이렇게 이뤘구나 라는 상상을 하게 만들고, 이 잠재의식이 밤새 잠을 자면서 얘가 이렇게 되었다는데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지? 라고 계속 잠재의식이 생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거대로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명확하게 데드라인을 적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럼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다리면 돼요. 근데 기다리는데 입만 딱 벌리고 저게 사과가 떨어지겠지, 감이 떨어지겠지, 안 떨어져요. 네. 움직여야 돼요. 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계속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그 복리의 힘으로 엄청나게 많은 거를 가지고 오게 되겠어요. 제가 해봤는데 반드시 되더라고요.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거 하라고 하면 이제 뭐 특히 적어놓는 같은 경우에 이제 적었는데 이걸 못 이뤘을 때 두려움과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좀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해주고 싶으세요? 그거 진짜 심해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무슨 허언증이야? 뭐 말도 안 되는 망상이야? 너 왜 그래? 라고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누구의 말은 듣지 마세요. 나만 믿어야 돼요. 본인 스스로만 믿고 내가 저걸 반드시 이루겠다,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어야 되고, 내가 한번 해볼게. 너희들이 내가 되나 안 되나 한번 두고 봐. 약간 이런 도끼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적었잖아요. 적은 거 하나라도 이루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자존감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특히나 제가 제일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디 프로필을 제가 완성했을 때. 제가 운동을 끼적끼적 하고 있으니까 식구들이 지나가면서 팔짱 끼고 아유 저거 언제까지 운동하겠어, 아유 저거 뭐 하겠어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신랑이 갑자기 뭐 운동기구를 사주고 이렇게 주위에서 갑자기 협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 몸이 좀 변하네, 저 신기하네, 신기하는데 나중에 바디 프로필을 빡 하고 찍으니까 다들 인정, 박수. 그러면서 제 자존감이 뭐 하늘로 찌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놓은 걸 하나씩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 주위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힘든 것부터 적지 마시고요. 제가 성공할 수 있는 거, 간단한 거라도 적어 놓으세요. 그럼 거기서 성공을 맛보면은 그 다음 것도 점프업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것도 또 점프업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목표를 계속 만드세요. 작은 목표를 만들어서 그게 작심삼일이 되어서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다시 목표를 만들어서 계속 한번 이뤄보세요. 작은 거를 계속 성공하면 나중에 큰 걸 이룰 수 있어요. 갑자기 큰 거는 못 이뤄요. 무조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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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해요. 하루에 1%만 성장하면 나중에 엄청난 성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요만큼만 성장해야지, 요만큼만 성장해야지 그럼 나중에 복리가 엄청나게 크게 저에게 결과물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 따위는 버리세요. 그냥 일단 적으세요. 적어서 붙이세요. 적어서 붙이고 그거를 나중에 지갑에도 넣고 다니세요. 지갑에 넣고 다니고 수시로 보세요. 수시로 보고 아침에도 일어나서 보고 밤에 자기 전에도 보고 밤에 자기 전에 그걸 봐야지 이 잠재의식이 그게
내가 이거를 이루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잠재의식은 공부를 해요. 잠재의식은 365일 동안 자질 않아요. 계속 생각을 해줘요. 그 잠재의식이 움직이게 계속 신념으로 박아야 돼요.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남들 신경은 쓰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남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엄마가 이제 아내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거잖아요. 네. 그걸 보는 가족들의 뭔가 반응이나 변화가 궁금하거든요. 그게 또 신기하게 네. 갑자기 변하지 않잖아요. 살살 스며들잖아요. 그쵸, 그쵸, 네. 스펀지에 물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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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젖어들듯이 살살살 스며드니까 그게 변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은 네.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 그런 거 아시죠? 이 친구가 살이 쪘어. 갑자기 오랜만에 보니까 너 살 쪘어. 근데 가족들은 몰라. 매 조금씩 변하니까. 그치.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얘가 술을 끊었네. 얘가 생각해보니까 얘가 또 책을 썼네. 이게 나오는 거지. 계속 있으면 몰라요. 근데 이게 조금씩 변하는 게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우리 집이 제가 아이들이랑 있어도 그냥 각자 따로 쟤는 핸드폰하고 쟤는 책, 쟤는 뭐 놀고 나는 술 마시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면 다 같이 모여서 책을 보고 다 같이 모여서 운동을 하고 네. 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이게 변했다는 게 저는 느껴져요. 그리고 엄마가 변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변해요. 본인도 안 변해도 어떻게 남이 변해요. 절대 변하게 하지 마세요. 무조건 본인, 엄마. 엄마가 변하면은 아이들이 변하고 남편이 변해요. 이거는 100% 제가 해봤어요. 제가 변하니까 아이들도 변해. 제가 책을 읽으니까 아이가 책을 읽어. 제가 핸드폰만 보고 놀면 아이들도 핸드폰만 보게 돼 있어. 근데 제가 책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 옆에 들고 와서 책을 읽어. 제가 운동을 하고 있으면 애들이 옆에 와서 요가 매트를 깔아서 같이 운동을 해. 그럼 신랑도 어느 순간 눈치를 보면서 저한테 더 잘하게 돼 있고 안 읽던 책도 한 번씩 이렇게 끼적끼적하게 돼 있고 좋은 내용을 얘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엄마가 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절대 누군가를 변화시키지 마세요. 안 변해. 스스로가 변해야 된다. 네, 나만 변하면 돼요. 나만 변하면 돼. 나만 변하면 주위 환경이 다 변하게 돼 있어요.